설렘을 안고 농장으로 찾아갑니다. 도심에서 차로 10분 정도 달렸는데 펼쳐지는 시골 분위기. 시내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입니다. 홍슈! 홍슈태! 홍슈태! 할래! 두 사람은 나이를 초월한 친한 친구 사이라는데요. 오! 친구가 농장 속에 더 적극적입니다. 트레비앙! 아스페르지! 아스페르지! 아스파라거스 먹는 돼지! 와, 이거 진짜 맛있... 야, 넌 진짜 맛있겠다, 야! 돼지! 아, 저도 모르게 마음의 소리가 나와버렸습니다. 산에 풀어놓은 염소들을 데리러 가는데요. 와, 여기 진짜 완전 진짜 시골 농장입니다. Look at this wonderful. Yes, wonderful scene. 와, 발라, 퍼펙트. 와, 지금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여기 있는 동물들을 이런 풍경 보면서 잘 맑은 공기 마시면서 좋은 풀 뜯어 먹으면서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우유를 생산해 내겠죠? 사람으로 따지면 근무환경 최상. 염소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먹는 습성이 있어서 방목지 면적이 넓어야 한다는데요. 와, 여기 정말 엘리트리코. 여기 보시면 배터리가 배터리가 있어요. 이거 정말 주의해야 돼요. 여기에 동물이 있을 때는 항상 전기가 흐르고 있어서 이거 하이킹 하실 때 정말 중요합니다. 하이킹 하실 때 여기 드르륵 전기가 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시면서 여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오! 스위스의 방목 농장에서는 이렇게 전기 울타리를 만들어 가축들을 보호합니다. 지금은 전기가 흐르고 있지 않다는데요. 덕분에 편하게 건넜습니다. 그때 저를 놀라게 한 것! 염소 때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가이드를 하고 여행하면서도 염소를 멀리서 보기만 했지 이렇게 큰 무리를 가까이에서 본 건 처음인데요. 너무 신기합니다. 사냥류 생산량이 풍부하고 성격이 온순한 알파인 염소라고 합니다. 우와! 거의 모든 기후에서 번성할 정도로 강인한 동물이죠. 우와! One month. 한 달밖에 안 된 아기라고 하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아, 졸리, 드레 졸리. 엉성 때, 주마별 찬수? 엉성 때. 우와, 대박이다. 기분 어때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와. 근데 염소들이 사람을 알아보나 봐요. 갑자기 제 주위를 에워싸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어, 제 가방을 먹으려 그래요, 지금. 제 가방을 잡고 염소들이 먹으려 그래. 어, 올랄라. 어. 어, 막 똥 싸고 막 지금 내 가방 먹으려 그래. 우와. 와. 오. 전기 울타리를 풀자 염소들의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목초지에서 풀을 뜯다가 하루에 두 번 젖을 짜기 위해 농장으로 돌아온다는데요. 와. 주로 풀을 뜯어 먹지만 다른 목초와 나뭇잎, 나뭇가지 등 얼마나 다양한 식단을 먹느냐에 따라 사냥류와 치즈의 맛이 달라진답니다. 염소가 이렇게 막 하나가 되었고 집까지 자기들이 어딘지 안다고 하더라고요. 산이 험준하고 평균 고도가 높은 발레주는 스위스에서도 염소 농장이 많은 편인데요. 건조하고 척박한 고산 지형에도 적응력이 뛰어난 염소의 특성 때문입니다.
양질의 사냥류와 치즈를 만들기 위해선 염소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사결 시간이 늦어지면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지킨답니다. 도맨! 우리 우유 만드는 걸 보여준다고? 대부분 스위스 농장들이 그렇듯이 에첼도 가족들끼리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난기가 많더라고요. This one is my favorite. It's the best one. The nicest one. Good milk. Good safe. Happy face. Huh? 혹시 묻어 있을 이물질을 깨끗하게 닦고 젖자기에 들어갑니다. 아, no. No. 엉푸. 아, 지금 여기는 저 지푸라기로 여기 젖을 닦아주면서 좀 위생을 깔끔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네. 방목한 가축으로부터 얻어낸 최상급의 원유는 스위스 치즈의 맛과 품질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We can go and have a look at the milk product, yeah. Like cheese production. Yeah. And I, hey, José, tu peux venir prendre l'orlais alors? You can. But the Korean. 농장 안에 축사와 치즈 작업장이 다 있는데요. 식품 제조 시설이라 위생이 철저합니다. 와라. 우리 위생을 위해서 이제 손을 씻어야 됩니다. 친절하고 장난을 잘 치는 산드라. 그래서 저도 장단 좀 맞춰줬습니다. 농장에서 착유한 사냥류가 이쪽으로 모입니다. 스위스에서는 우유나 사냥류를 그냥 파는 것보다 치즈로 만들어 팔면 가격을 더 좋게 받을 수 있고 정부의 보조금도 지원받기 때문에 낙농 농가에선 대부분 치즈를 만듭니다. 이틀 후부터 먹을 수 있는 프레시 치즈와 길게는 6개월까지 숙성시키는 발효 치즈인데요. 사냥류도 살균하지 않고 바로 먹는답니다. 지금 그 염소 우유 프레시한 거 마셔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산에서 내려왔던 그 염소로 갓 뽑아낸 우유입니다. 정말 신선하고 너무 고소합니다. So do you sell milk as well? Do you sell sometimes? 아, sometimes. Yeah. Not. And you're not major, but normally you're. Yeah, generally. So people can come here and buy, but it's not that I sell outside. Usually people come. 이제 본격적으로 치즈를 만들어 볼까요? 단백질 분해 요소를 넣어 사냥류를 응고시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사냥류 단백질인 카세인 분자가 서로 덩어리를 만들면서 부드러운 젤리 같은 형태가 된다는데요. 치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응고에 걸리는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 Now, it's an event. We have to wait 14 minutes. Ah, okay. We stop. Like, look, now it's all liquids. Yes. And after the coffee break, it's going to be cheese. Cheese. Wow. 응고되기 전에 넣는 이것이 치즈 맛의 비결 중 하나라는데 영업 비밀이라며 안 알려줍니다. 그냥 보기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안에서는 뭔가가 바쁘게 일어나고 있겠죠? 이 시간이 빚어낼 치즈의 맛이 궁금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사냥류가 젤리처럼 응고됐습니다.
응고된 고체 침전물은 다시 잘게 잘라줘야 한답니다. 액체 침전물인 유청을 분리하기 위해서죠. 오, 치즈가 아까 분명히 우유였는데 치즈 두부처럼 썰리네요. 연두부 마냥. 잘게 자를수록 고체 침전물이 머금고 있는 유청이 더 많이 방출된답니다. 꼭 두부 같죠? 섞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저도 손을 좀 보탰는데요. 좋게 봤는지 사진까지 찍어주더라고요. Alors c'est une entreprise familiale. Ça fait plus ou moins 40 ans. Super. Mes parents ils ont commencé à faire du fromage. Et maintenant ça fait moi ça fait 10 ans que j'ai repris le business. Super. 염소 치즈는 특유의 향이 강해 호불호가 분명한데요. 에체레 치즈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와, 그 오빠 제가 오 진짜 어머 연두 모양 뜨거. 아 진짜 정말 맛있어요. 대박. 대박. 이제 치즈의 모양을 만들어줄 차례. 살균 처리를 한 통들 위에 틀을 올려서 유청을 걷어내고 고체 침전물만 남길 거랍니다. 산양유 10리터로 만들 수 있는 치즈의 양은 1kg. 한때 스위스에서는 집안에 얼마만큼의 치즈가 보관되어 있는지가 부의 척도였다는데요. 단순한 음식물의 차원을 넘어 성직자들이 일꾼들에게 화폐 대신 지불하기도 했다니 얼마나 귀한 몸이었을지 짐작이 가죠. There was milk like 2 hours ago, and now we have cheese. 헷갈리지 마세요. 두부 아니고 신선한 치즈입니다. 이곳은 10분밖에 안 됐고요. 이 치즈는 두 달이나 이 치즈를 오랫동안 숙성시키면 이렇게. 에첼 씨는 주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치즈를 팔고 있는데요. 식감도 모양도 다르지만 염소 치즈의 공통점은 대부분 사이즈가 아담하다는 것. 염소 치즈 특유의 톡 쏘는 시큼한 향 때문에 저도 잘 못 먹었었는데 에첼이 자신 있게 권하더라고요. 와. 지금 보면 이건 일주일 된 겁니다. 차이가 보면 노란색 이거 있죠? 자, 먹어보겠습니다. 일주일 되니까 훨씬 더 진한 맛이 나고 훨씬 더 고소합니다. 와. Magnifique. 유쾌했던 두 사람과 하루 함께 했을 뿐인데 정말 친해졌습니다. 많이 아쉽더라고요. 오빠. 두 사람이 선사해준 선물 같은 하루. 그 감동 가슴 깊이 새기고